저는 뮤지컬 제작사 라이브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강병원입니다. 저는 극단 명작 옥수수밭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최원종이라고 합니다. 공연 제작을 함에 있어서 실패할 자유를 줄 수 있는 창작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한 편을 올리기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받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관객의 반응이 설령 호불호가 갈리거나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서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희망을 주는 창작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작산실은 제가 연출가 인생 10년에서 거의 5년을 차지할 정도로 함께 해왔던 곳이거든요. 만약에 이 창작산실이 없었다면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던 연출가로서의 저의 삶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없었을 테고, 본격적으로 연출가 활동을 했었을 때 그런 기회도 창작산실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창작산실에 지원을 해서 작품이 여러 작품이 올라갔었는데요. 마이버킷리스트로 올해 레파토리로 해서 올라갔었고, 그리고 팬레터라는 작품도 올해 레파토리로 올라갔고, 가장 최근에는 마리키리로 올해의 신작과 올해의 레파토리로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창작산실 올해 신작에 네 번 정도 참여해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헤비메탈 걸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공연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태기의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그리고 2021년도에는 깐노로 가는 길, 그리고 2022년도에는 메이드 인 세운상가라는 작품으로 올해 신작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세계 상하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 연출가로서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작품이었어요. 저승사자의 실수로 125년을 산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 남자는 한국의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거운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웹툰을 활용한 근현대사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봐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많은 관객한테 사랑받을 수 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키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원탑 주인공이고 여성 배우들이 대부분 나오고 여성들의 얘기라서 관객들하고 접점이 어떨지가 궁금했었는데, 드라마의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음악적 완성도가 올해의 신작을 올렸을 때 당시에는 좀 미흡해서 관객들한테 호불호가 좀 갈렸었거든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객들의 니즈라든지 이 작품을 어떻게 디벨롭을 하면 좋을지를 올해의 신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는 다음 단계가 저희가 운이 좋게도 올해 레파토리로 또 선정이 될 수 있어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충마토홀 블랙에서 올렸었거든요. 미흡했던 지점들을 많이 디벨롭을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첫 공연 첫날 정말 관객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보통 이제 작품이 좋으면 관객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함께 만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유독 그날의 기립박수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공연이 끝나자마자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주셨는데, 그때 이제 스텝이라든지 창작진들이라든지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백스테이지라든지 로비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날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던 보답을 그 박수로 받는 듯 했었거든요. 한 작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창작산실이 지대한 공헌을 해줬었습니다. 창작산실이 다른 지원제도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창작산실에 선정이 됐을 때 저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한테 올해 우리는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올해 우리한테 주인공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강렬한 소속감을 느끼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런 소속감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작품,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전폭적인 제작비 지원, 그러니까 연극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거든요.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고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주 훌륭한 극장들, 그리고 그 극장 속에서 훌륭한 감독님들과 만나면서 그 최고의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다른 지원제도와 다른 이 창작 산실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폴란드에 갔을 때 실황영상 상영회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 콘서트였었는데요. 공연 실황 상영회를 했을 때 관객들이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배우들한테 고맙다고 손을 잡고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폴란드의 위인인 마리키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창작산실에서 해주는 지원들을 통해서 디벨롭을 하면서 어우주에서 상 받았던 것도 되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거든요. 창작산실을 통해서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작품을 알아주는 관객들을 만나야 되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작품 세계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창작산실에서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혹은 한 제작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한 명의 창작자가 계속 앞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는 것, 창작자로서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극단에서는 공연을 길게 해봤자 열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만날 수 있는 관객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창작사실 올해 신작에서는 네이버 생중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첫 스타트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사나이였어요. 3만 5천 뷰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연하면서 만났던 관객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였거든요. 깐느로 가는 길이나 2022년도에 메이드 인 세운상가도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역은 사실 공연계에서 만날 수 없는 숫자, 관객 숫자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어서요. 저한테 창작산실은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매번 되돌아오고 싶은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저의 연출가로서의 많은 대표작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창작산실을 통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저희 극단의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 저희 극단의 브랜드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얻었던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창작산실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께도 이런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창작산실이 공연 제작을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회들을 마련해 주니까요. 본인의 빛나는 작품들을 창작산실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그리고 한국 관객을 비롯한 해외 관객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창작산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많은 지원을 해서 사랑받는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예술가들의 이런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신작입니다. 예술가들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작을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작산실 오래오래 함께해. 창작산실 오래오래 함께해.